네, 그럼 아까 약정 있었죠? 지금 내용은 안 봤습니다. 그냥 563조에서 재산권 이전 약정, 대금 지급 약정. 그래서 이 조 속에서 무슨 계약을 받고요? 전형. 반대말은 뭐고? 비전형. 계약자의 원칙입니다. 약정 약정에서 계약이 성립하면 뭐다? 낙성. 반대말은 뭐다? 요물.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이면서 전형 계약의 대표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계약이죠? 낙성 계약이 되겠죠. 그럼 뭐 거는 계약은? 계약금 거는 계약은 뭐예요? 비전형 계약으로서 뭐다? 다다다다다다다 해약금 해제. 무슨 해제요? 자, 그래서 낙성 계약에서는 방금 전에 여기 청약하고 뭐가 있다? 승낙. 그래서 낙성 계약은 뭐예요? 청약 있고 뭐가 있고? 승낙 있고 맨 마지막에 여기 도달 마지막에 뭐다? 발신주라는 것이었죠? 이게 승격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고 요물계약에서 한 문제, 두 문제짜리입니다. 됐죠? 그럼 약정 있으면 그 다음 코스가 뭘까요? 그 다음 코스가 각자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시면 책 순서가 약정 계약이 성립한다란 말 나와요. 계약이 뭐라고요? 한 장짜리 보세요. 한 장짜리 보시면은 1편, 2편, 3편, 4편, 5편 있죠? 네? 그 3편 채권 2장 계약 동그라미 1번 총칙 있죠? 총칙 가로 열고 ABC가 뭐예요? 계약의 성립. 두 번째가 그 테마 따라 들어가요. 계약의 성립. 두 번째가 뭐예요? 여기 효력이 있으니까 계약의 뭐다? 효력. 그러니까 몇 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답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효력이 생긴다. 그럼 이제 효력이 생기면 어떤 효력이 생길까요? 파는 사람은 반대 거 달라. 뭐 달라? 반대 거 달라. 아니, 파는 사람은 대금 달라라는 채권적 효력이 생기고, 사는 사람은 네, 재산권 달라는 채권적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이게 총칙에서는 이게 성립. 반대말은 뭐고? 불성립. 효력이 생긴다. 이게 유효예요, 유효. 반대말은 뭐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성립, 불성립, 유효, 무효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립, 불성립의 테마가 성립이지. 그래서 성립 요건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고, 유효, 무효의 공통적인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효력 요건이란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편 총칙 있죠? 뒷장 딱 넘기면 맨 꼭대기 1편 총칙이 성립 요건과 무슨 요건? 그러니까 그 성립 요건, 효력 요건은 어디서 온 거예요? 3편에서 온 거예요. 어디서 왔다고? 그러니까 3편은 유효할 때 공부하는 것이고, 유효. 그럼 유의 반대말이 뭐죠? 무효. 그래서 무효나 취소는 총칙에서 공부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배울 때가 어디예요? 3편을 먼저 제대로 배우면 1편은 1 플러스 1으로 쉽게 올 거고, 먼저 총칙부터 공부하면 아무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공부하니까 이게 많이 뜬구름 잡는 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책을 전부 다 쪼각쪼각 내면서 여러분들 뭐예요? 쪼각쪼각 공부하니까 머리가 뭐예요? 시간 지날수록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아니고 계속 머리가 뭐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되면 굉장히 엇박자가 납니다. 그러니까 연결도 있습니다. 몇 편과 몇 편은? 3편과 1편은 연결된 과목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3편에 지금 채권이 있으면 효력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갑의 대금 채권은 을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을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돈 줄 뭐가 되는 거예요? 대금, 채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갑의 을의 재산권, 채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재산권 뭐가 되는 거예요? 채무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갑한테는. 그럼 무가 몇 개가 나왔어요, 여기? 무가 두 개 나오니까 뭐예요? 쌍용이라는 용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무슨 용이요? 쌍용. 아니, 쌍용이래, 참. 쌍무. 미안합니다. 뭐라고요? 쌍무. 용 두 마리가 쌍용이고, 쌍 반대말은 뭐예요? 편무. 그래서 매매 계약은 뭐다? 편무가 아니고 뭐다? 쌍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쌍무 계약의 특질이 뭘까 하는 얘기예요. 쌍 특질이 뭐냐? 여기 보시면 대금 채무가 있고 여기 뭐 있어요? 재산권 채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너도 변제기고 너도 뭐고? 돈 줄 변제기고 에? 나도 변제기야. 너도 변제기고 나도 변제기야. 그럼 서로 뭐 하자고 그래요? 같이 이행합시다. 이건 이미 제가 하면서 용인 물건, 담보 물건 하면서 미리 복선 깔아놓고 온 거예요, 지금. 여기 무슨 변제기, 변제기. 너 변, 나 변. 너도 변제기, 나도 변제기면 같이 이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죠? 동시에 이행하자. 라는 타이틀이 나옵니다. 그러면 서로서 동시 이행할 권리가 있으면 을도 항변할 권리가 있고 뭐 할 권리가 있고 또 누구도 네 나도 줄 때까지 나도 못 줘. 무슨 권? 서로서로 무슨 권이 생긴다? 항변권이 생긴다는 얘기. 그래서 제목에 나옵니다. 무슨 항변권? 동시 이행의 무슨 권? 항변권 나옵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항변권 있으면 가장 큰 키워드가 뭘까? 항변권이 있으면 네가 줄 때까지 나도 못 줘. 네가 줄 때까지 나도 못 줘. 항변권 있죠? 항변권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그 자체. 그 다음에 키워드가 이게 나와요. 이행, 지체, 네, 책임 뭐한다? 면제한다. 이 이야기를 시험 보기 전날까지 계속 떠들 거예요. 항변권 있으면 뭐한다? 그 자체, 이행, 지체, 책임 면제 받는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그 자체란 말이 뭘까? 이 말은 항변권을 주장하지 않아도 설명해 볼게요. 자,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뭐 설정했어요? 그러면 소유권 있고 이자한테 전세권을 설정해 줬죠. 그죠? 그럼 을은 갑한테 뭘 지급해야 돼요? 네? 전세금 지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럼 전세금 지급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을은 등기사항입니까? 등기사항이 아닙니까? 등기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아니다.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 등기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아니다.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 네. 반드시 등기해야 돼요. 이편 물권 지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물권. 무슨 권? 사람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누가 와서 당신이 물건 있는지 어떻게 하냐 물으면 어떻게 돼요? 뭐 근거 있을 거 아니에요. 점유 가지고는 안 돼요. 뭐 가지고? 등기.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편 물권에 지지전은 전부 다 반드시 뭐다? 등기 사항이야. 등기 없는 미등기 전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등기 전세 있잖아요. 한 장짜리 앞에 보세요. 1편, 2편, 3편, 4편, 5편. 미등기 전세는 2편 물권. 전세권이 몇 장이에요? 6장이에요. 그러면 2편 물권 전세권 무효입니다. 필요 없어요.
대신 3편 채권 임대차 6번입니까? 7번 임대차 유효로 봐줍니다. 미등기 전세는 지금 계속 제가 편을 갖다 붙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시험 9월달 가면 편이 두 개밖에 없어. 물건 채권밖에 없어. 총책은 이미 다른 얘기고 기준이 물건하고 뭐밖에 없어요? 채권밖에 없어. 미등기 전세는 2편 물건 전세권 무효. 대신 뭐로? 3편 채권 임대차 유효로 전환. 그래서 나중에 말을 좀 부드럽게 무효 행위 유효 전환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전세권은 반드시 무슨 사항이야? 등기 사항이야. 그러면 여기 등기하고 여기 사용해야 안 해요? 사용할 거 아니에요? 뭐도 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가 그럼 여기서 했어요. 만약에 전세금이 10억인데 얼마인데? 10억인데 자 나중에 전세금 제때 안 돌려주면 하루 지연 이자가 50만원이다. 얼마다? 50만원. 이렇게 출발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계약이 뭐였어요? 지금 기간이 뭐였어요? 끝났어. 그럼 기간이 끝나면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은 자동 소멸이다. 빡빡빡빡 지어야지 소멸한다. 하나 둘 셋. 자동 소멸. 왜요? 답은 몰라. 답은 맞췄어. 네. 2편 물건 모를 땐 자동으로 간다. 기억해 두세요. 뭐라고요? 2편 물건법 문제를 푸는데 모르겠어. 그럼 일단 모르겠다 모르가 그냥? 그럼 맞힐 확률이 높아. 근데 책임은 안 져요. 지금 안 져요. 왜? 모를 땐 찍어야 되는 거니까. 모를 왜? 그게 많아, 그게. 전부 다 자동이야, 거의 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갑은 무엇을 줘야 되고, 주인은? 받은 거 줘야 돼, 받은 거. 전세금 뭐 해야 돼요? 반환해야 돼. 을은? 이거 두 가지 있잖아, 지금 두 가지. 아니, 지금 보면, 얘는 갔으니까 이거 돌려주고, 이거 다시 또 이렇게, 이 두 가지 돌려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을은 하나만 가지고 안 돼. 등기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 뭐야? 저 사람 지을 수 있도록 말소 관련된 서류를 뭐 해야 되고 교부를 해야 되고 플러스 하나가 더 있지. 이거 점에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요? 목적물 반환이지 뭐. 그러니까 시작된 곳을 보면 끝날 때 다 보인단 말이에요. 뭐 주고 전세금 주고 등기에서 사용했으니까 끝나고 나면 이 사람은 뭐 돌려주고 아니 전세금 돌려주면 되고 이 사람은 등기 지어줄 서류하고 점유 넘겨주면 되잖아. 그럼 이 두 가지가 서로 무슨 관계 지금? 그럼 갑도 변제기고 갑도 뭐가 되고요? 변제기고 이쪽도 변제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변 나변 뭐라고요? 너변 나변 그 무슨 관계 들어가요? 동시행 관계 들어가면 이 갑도 뭐가 있고 항변권이 있고 누구도 을도 항변권이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을이 법적 지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목적물만 반환을 한 겁니다. 뭐만 반환하고 이 말소 등기 서류를 주지 않은 거예요. 뭐 하지 않았다고요? 주지 않고, 그죠? 그리고 반환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목적물을 반환하고 간 을은 이제 달력에다 이제 뭐 적어요, 맨날? 기분 좋게 매일마다 1일 50, 2살 50만원 웃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한 7일 정도 되는 날, 저 갑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그래요? 빨리 뭐 내놔라. 아니 전세금 10억 내놔라 그런 얘기예요. 이때 갑이 말하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말없이 그냥 뭐라고? 그냥 죄송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떠들어요? 너 매일 하루마다 얼마씩 붓고는데 50만 붓고는데 너 견딜 수 있느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죄송하다고.
그러다가 한 달이 됐어. 이제 드디어 갑이 전세금 마련했어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뭡니까? 나와라. 돈 줄 테니까. 그래서 탁자에다가 갑이 뭡니까? 10억 봉투 딱 현찰 봉투 딱 갖다 앞에다 올려놨습니다. 자, 만난 을이 뭐합니까? 만난 을이. 아니. 10억을 손 딱 잡고서 딱 가져나니까. 아니, 갑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손을 그냥 딱 때리면서 뭐야? 노타치. 건드리지 마라. 등기서류 갖고 왔느냐 얘기해. 등기서류. 등기서류 왜? 안 갖고 왔는데. 그러면 기다릴 테니 갔다 오라고. 그래서 막 가가지고 뭐야? 돈 받아야 되니까 뭐 했어요? 등기 서류를 이제 앞에 딱 놓고서 뭐야 이제? 네? 그래서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우리 뭐라 그럽니까? 야, 그러면 너 내가 지금까지 50만 원 곱해 30 지연이자 얼마? 지연이자 얼마 내놔라? 1500 내놔라. 그런 얘기예요. 누구 입장에서는? 갑이 얘기하죠. 무슨 지연이자? 뭔 지연이자? 지연이자 같은 소리하고 있네. 다툼이 생기겠죠. 갑은 뭐가 아니다. 나는 너한테 뭐 한 적이 없다. 이행 지체에 빠진 적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 측에서 뭡니까? 너 이행 지체였다. 뭐였다고? 지체였다. 그리고 네가 나한테 항변권 있다라고 주장한 적이 있느냐? 항변권이 있다라고 뭐 한 적이 있느냐? 주장한 적이 있느냐? 항변권을 뭐 해야지? 항변권을 뭐 해야지만이? 주장해야지. 에? 무슨 책임을 면제받는 거다? 이행체 책임 면제받는 거 아니냐? 이중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저쪽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항변권 뭐 하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 뭐다? 이행 지체 책임 면제 받는 거다. 서로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이 싸워가지고 어디 간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요. 다투면 길거리에서 자력구제 하면 안 돼요. 자력구제가 뭐예요? 스스로 잣자, 힘력자, 법은 멀고 주먹은 뭐다? 가깝다. 주먹을 해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국가 구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소송 제기하겠어요? 이 갑이 의리하겠지. 판사님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판사님, 항변권이 있어도 뭘 해야지? 주장해야지. 이행지체 책임 면제 받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 한 번도 나한테 뭐 한 적이 없다. 항변권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또 이 사람 또 뭐라고 할 거예요? 아니, 판사님, 제가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전화 왔을 때 항변권을 만약에 제가 주장하게 되면 이 사람이 뭐 줄 거야? 놀래가지고 서류를 뭐 할 거야? 줄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뭐에 빠져? 그럼 제가 불리한데 왜 제가 그 얘기를 합니까? 저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판사, 여러분 판사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아, 조문이 없으니까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얘기, 항변권에서.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불리한 것은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설령 알았다 할지라도 지금 뭐 하지 않았어요? 말 안 했잖아. 네. 왜? 말을 하게 되면. 자기는 여태까지 지체인 줄 알았는데 서류 하나 줬으니까 바로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불리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불리한 건 법원에서 불리한 건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가 있으면? 항변권 있으면 여기 뭐라고? 여기 이거는 수없이 얘기할 거야. 지금 안 써도 관계없어. 항변권 나올 때마다 수없이 얻을 거라는 얘기야. 항변권 있으면 그걸 뭐 하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그 자체 체만으로 이행지 체 책임 면제 받습니다. 아셨습니까? 서로서 무슨 권이 있으면? 항변권이 있으면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제기, 변제기일 때는 서로서로 무슨 관계 들어가요? 동생 관계 들어가죠? 근데 이 채무, 채무가 있어도, 뭐가 있어도요? 자, 을의 채무가 있고 누가 채무가 있을 때? 갑의 채무가 있을 때 이쪽도 변제기고 이쪽도 뭐고요? 변제기고 이쪽도 뭐라면? 무슨 관계죠? 너변, 나변 무슨 관계? 동시 이행 관계이다가 되죠. 근데 이 사람 채무는 변제기인데 갑은 변제기가 아니할 변제기가 아닐 때도 있죠. 중도금 줄 때. 뭐 줄 때? 중도금 줄 때 을은 뭐야? 변제기죠. 이쪽은? 변제기 아니죠. 그럼 무슨 관계 아니야 이거? 동시 이행 관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이때 생각해야 됩니다. 변제기 있는 사람과 변제기 있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이 변제기 있는 사람을 선이행 의무자라고 한다. 뭐 줘야 돼? 중, 도금, 줄 채무가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 변제기 있는 사람 뭐라 그래요? 선이행 의무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변제기 있지 않은 사람은? 내 돈은 지금 줄 게 아니고 나중에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다? 후 이행 의무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변제기 변제기일 때는 동시행 관계 있으니까 서로서로 무슨 권이 있어요? 항변권 있죠. 항변권 있으면 주장하지 않아도 그 자체체만으로 뭐다? 이행 지체 책임 면제받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관계가 아니면? 선이행 의무자하고 뭐야? 둘 나눠. 그럼 선이행 의무자는 무슨 권이 없어요? 아, 매도인이 중도금 탈라는데 항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무슨 권이 없다? 항변권이 없어. 그럼 항변권 없는 사람이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지. 이행 지체이다가 되죠. 그럼 뭐가 붙어요? 지연 이자가 붙기 시작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 선이행 건 뭐예요? 후이행. 그럼 다시 여기다가 물권법으로 한번 갈게요. 3편 채권 있어서 뭐가 있어서? 3편 채권 있어서 부동산 담보권 저당권 붙였습니다. 뭐 붙였다? 점유 해야 안 해요? 안 했죠? 유치권은 어떻게 시작하죠? 유치권은? 점유하다가 채권 때문에 유치권이죠. 저당권은? 채권 있어서 저당권. 점유하지 않아요? 그럼 저당권 등기사항에 등기사항 아니에요? 저당권은 반드시 등기 등록된 것만 가능하다.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자, 똑같이 10억 돈 빌려주면서 역시 하루 지연이자를 잡았습니다. 지연이자 50만원 합시다. 자, 출발했습니다. 비점 때 돈을 다 갚을 날짜가 왔네요. 변제기 도래했습니다. 채무를 뭐 했다? 변제하면 등기 저당권 있죠? 자, 저당권 말소하지 않아도 뭐 하지 않아도 말소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소멸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돈을 뭐 한 다음에 돈을 뭐 한 다음에 갚은 다음에 가서 실제로 가서 뭐 된다? 말소를 해야지 저당권이 비로소 소멸한다. 선택하세요. 네? 왜요? 왜? 아, 답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2편 물권법에서 모를 땐 뭐다? 자동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여기 정답이야.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해요. 채권이 주고 저당권이 종이다. 그러니까 3편 채권 소비 대차가 있을 거야. 3편 채권 무슨 대차 때문에?
소비 대체 때문에 2편 물권 저당권이 들어온 거예요. 저당권은 부동산 담보권. 질권은 동산 담보. 그러니까 뭐야? 대출 부동산 담보죠. 아니, 부동산 담보 집어넣어서 대출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출이 3편 채권 소비 대차고 부동산 담보가 저당권이야. 그러면 주종 관계 있으니까 뭐가 사라지면, 주가 사라지면 종도 사라지기 때문에 자동 소멸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거 가지고는 의미가 없고, 저 동생 관계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도 여기 가서 소멸하는 것이 아닐까? 혹시 여기서 소멸하는, 그럼 여기가 만약에 C가 맞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C가 맞다 그러면. C가 맞으면 이 채무자께서, 누구께서요? 네? 갑이 채권자고, 갑이 채권자, 우리 채무자라 할게요. 채무자가 뭐라 그럴까? 여기가 맞으면 채무자는 이렇게 주장할 거다. 채무 변제. 변제기 도래했고요. 뭐였고요? 말소해야지 저당권이 만약에 뭐 한다면, 소멸한다면, 채무자는 너도 변제기다. 너도 뭐라고요? 아니, 말소해야지 소멸한다 그러면요. 돈 갚는 사람은 뭐라 그럴 거예요? 네가 뭐 할 때까지? 말소할 때 나도 못 주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만 변제기 아니고 너도 뭐다? 그럼 무슨 단어 들어가? 채무자 입장에선 너도 변제기 나도 변제기니까 무슨 관계다? 동생 관계 이단이다? 이다? 그러면 서로서로 무슨 권이 있는 거예요? 항변권 있죠? 자, 항변권 밑에 쓰세요. 뭐? 그 자체, 이행, 지체, 책임, 면제. 그럼 무슨 이자 없다? 내가 뭐 하지 않아도? 아니, 돈 안 갚아도 뭐가 아니니까. 쓸게 여기다 그러면. 그 자체.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 뭐야? 이행, 지체, 무슨 면제? 책임 면제 받는다고? 네가 뭐 할 때까지? 지울 때까지? 그럼 뭐가 안 붙어요? 이거 줄 때, 이거 안 할 때까지. 그러니까 뭐 갖고 오란 얘기예요, 지금? 등기, 말서, 서류 갖고 와, 바꾸자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뭐가 안 붙어? 지금 안 붙어? 아셨어요? 어디가 맞으면? 그러면 여기가 맞으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까? 여기가 만약에 맞으면, 아니, 그 답 얘기 좋은 게 아니에요. 채권자가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채권자가 채무 변제는 뭐고 변제기 맞고, 네? 등기, 말소, 서류 주는 것은 변제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어디가 소멸하면 돈 갚음과 동시에 답은 맞췄어. 자동 소멸을 맞췄는데 그 진짜 스스로 납득이 돼서 맞춰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그런가? 아, 지금은 아직 다음 달 시험이 아니니까 그 원리를 알면 그다음부터 다 답이 나와. 이때 소멸하면 채권자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네가 돈 갚으면 말소하지 않은 자산권 소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는 변제기지만 나는 뭐가 아니다. 그 무슨 관계 아니야? 그러면 너는 무슨 자다? 변제기 너는 무슨 자다? 선, 이행 의무자라고. 선, 이행 의무자가 뭘 갚지 않으면 뭐에 빠져?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뭐가 붙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채권자 말이 맞아요? 채무자 말이 맞아요? 채권자 말이 맞다고. 이때 소멸하면 채무자는 같이 변제기니까 동시에 이행하지 않아서 무슨 권? 항변권 들이대고 그 자체 이체 책임 면제 받으니까 서류 때까지 돈 못 갚아도 뭐가 안 붙는다? 지연이자가 안 붙는다. 이렇게 할 것이고,
이때 소멸하면 채권자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돈 갚으면 자동 소멸하는 거니까 이건 무슨 관계가 아니니까 너는 변제기고 나는 변제기가 아니다. 아셨어요? 변제인생은 무슨 자? 선이행 의무자. 아셨어요? 선이무자는 무슨 권이 없다? 항변권이 없다. 따라서 뭐다? 이행지체가 된다. 그 얘기예요. 됐어요? 그럼 이거네. 결국은 무슨 변제와? 채무 변제와. 채무 변제와 뭐예요? 저당권 등기 말소는 무슨 관계가 아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되고요? 변제기고 이 등기 말소는 변제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동시행 관계가 아니면 변제기 있는 사람을 뭐라 하고 변제기 있지 않은 사람 뭐라 한다? 후이행 의무자. 됐어요? 그러면 이쪽이 무슨 의무예요? 이쪽이? 이쪽이 선 이행 의무고 이쪽은 후 이행 의무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오늘 가보니까 이 채권 대신에 무슨 대신에? 이런 게 나왔어. 이렇게 뭔지 뭐 이렇게 나왔어요. 돈 빌렸는데 가등기 담보가 붙었어. 아까 저당권은 부동산 담보였고 무슨 담보? 가등기 담보라는 것이 붙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뭔지 모르 이렇게 붙었어. 그러면 여기 똑같이 해볼게. 채무 변제하고 무슨 변제하고 저 가등기 있잖아요. 예? 가등기 담보 말소 있잖아요. 동시행 관계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말이 좀 빨랐나? 아까 돈 빌리고 아까는 뭐 붙였어? 저당권 붙였잖아. 근데 담보가 몇 가지가 있거든. 근데 무슨 담보를 붙였어? 가등기 담보를 붙였어. 그럼 이게 바뀐 거야? 뭐로 바뀐 거야? 저당권 대신에 가등기 담보로 붙였다고. 그러면 글자만 다르지. 내용은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채무 변제하고 뭐하고 가등기 담보 말소는 똑같다고. 아셨어요? 그럼 하나 더 할게. 이게 아니고 여기다 양도 담보라는 것이 붙였어. 무슨 담보? 그러면 똑같아. 채무 변제하고 양도 담보 말소는 무슨 관계가 아니야? 이해됐어요? 네. 어떤 수험생은 이거 내면 마치고 이거나 이거 내면 틀린 사람 있잖아요. 외운 사람들이야. 외워서 마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외우지 마시고 뭐 한다? 가능한 한. 이해하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선 이행하고 뭐예요 지금? 후 이행 의무 가지고 얘기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으면 돼요. 전부 다 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A점 때 주택 임대차를 했어요. 무슨 대차요? 주택 임대차에서 을이 대항력 가치고 뭐 가치고요? 확정 일자라는 것이 있어요. 무슨 일자요? 어떤 갇혔어 이게. 이건 경락대금 입장권이에요. 무슨 권이요? 굉장히 중요한 권리입니다. 자, 기간이 끝났어요. 뭐 했다고요? 그럼 기간 끝나면 간단해. 주인은 뭐 주면 되고 뭐 또 계약금이야. 보증금 반환하면 되고 이쪽은 뭐 하면 돼요? 반환하면 돼요. 끝나. 별거 없어. 임대차는 뭐예요? 보증금 반환 건 뭐야? 목적금 반환. 자, 서로 뭐야? 변제기야. 무슨 관계 들어가요? 동생 관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임차인이 꼭 이사를 가야 돼. 뭐 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목적물을 비워주면, 뭐 하면? 이걸 비워주고 만약에 이사를 가죠. 그러면 이 기존의 대항력 확정 일자가 다 사라집니다. 뭐 한다고요?
그래서 이사 가기 전에 뭐 하기 전에? 이사 가기 전에 이걸 그대로 유지시킬 필요가 있는 거 없는 거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무슨 제도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이걸 뭐 해놓고 등기 명령에 따라서 등기부에다가 뭐 해놓고 기재 해놓고 뭐 해놓고 기재는 근거가 남아요 안 남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뭐 해놓고 기재하면 저 뭐하고 저기 대항력하고 뭐하고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다? 이사를 갔어. 뭐 했다고? 자, 이사 간 다음에 이제 임차인이 누구한테, 주인한테 빨리 뭐가 뭐 주세요? 보증금 요구했더니 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내가 너한테 보증금 줄 것이 무슨 기고? 너 임차권 등기 있으니까 이거 뭐야? 등기. 등기 뭐다? 말소해 주는 것도 변제기다. 누구 입장에서? 저희 회사 서로 얘기가 다르다니까. 그럼 갑은 서로 뭐니까? 이것도 변제기고 모두 변제기니까. 변제기니까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이다 하는 거죠. 그럼 갑은 또 뭘 정할까요? 네가 뭐 할 때까지? 항변권 있어 없어요? 항변권 있어 없어 이 사람? 아, 이 사람 주장 말을 얘기하면 동생 관계 이다가 되면 갑한테는 뭐가 있어? 항변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주지 않아도 나는 뭐가 아니다. 지체가 아니다. 따라서 나한테 뭐 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 누구 얘기? 갑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야. 그럼 또 을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을은 뭐라고 얘기할 거야? 을은 뭐라고 얘기할 거야? 뭔 멍멍이 소리 하나 얘기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 네가 보증금 줬으면 내가 이런 거 왜 했니? 아니 네가 처음에 뭐 줬으면 내가 이런 거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이거 임차권 등기 명령은 네가 미호사한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던 대항력하고 무슨 일자 확정 일자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지. 그죠? 그리고 내가 목적물을 뭐하고 반환하고 이 이사 가는 순간 너는 이미 뭐에 빠졌다. 이행지체이다라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따라서 이건 무슨 관계가 아니다. 나는 변제기가 아니고 너만 변제기다. 그럼 무슨 얘기야? 너는 무슨 의무자고? 나는 무슨 자다? 후 이행 의무자다. 그러니까 자말 말고 뭐 내놔라. 보증금 내놓고 플러스 뭐다? 내놔라. 그런 얘기야. 여러분들 이제 판사야. 판결해 주면 되는 거야. 누구 말이 맞아요? 응? 듣고 보니 누구 말이 맞아? 그럼 저 사람은 왜 무슨 관계가 아니야 저건? 그 뭐가 선이 뭐예요? 뭐?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의무고 등기 말소는 이 임차권 등기 명령 그 제도의 취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사 가면 내가 죽으니까 그 사실을 뭐 해놓고 기재해놓고 이사를 가야 내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시이행관계 들어갑니다. 페이지 가볼게요. 동시이행관계 351페이지 자 351페이지 가시면 타이틀 제목이 뭐죠? 네, 동시이행 항변권 나오죠. 동시이행 나올 때마다 위에다가 네 글자 쓸 말이 네, 너변, 나변.
그러니까 자꾸 쓰는 이유는 쓰다 보면 의식적으로 쓰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면 안 써도 돼요. 그죠? 항변권 위에다가는 영어로 no. 너변, 나변.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no. 할 수 있죠. 그죠? 항변권 밑에는 쓰지 마시고, 항변권 밑에 뭐가 있다? 그 자체. 이행 지체. 책임 면제. 쓰지 말라고 그냥 얘기만 했죠. 어떻게 쓸 공간도 없잖아, 거기. 됐어요? 네. 536조 1항 들어갑니다. 쌍무 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아, 그러면 편무 계약에서는 동시 이행 항변권 문제는 원칙적으로 없겠네. 그죠? 쌍무 계약의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뭐 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뭐 할 수 있다? 자, 거절이 바로 뭐다? 노.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네, 당신도 변제기고 뭐야? 나도 변제기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관계 있으면? 동신 관계 있으면 너변 나변 따라서 서로서로 서로 무슨 권이 있으므로 항변권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죠. 예를 든다면 잔금하고 등기서류 바꿀 때를 생각하면 돼. 첫 번째 문장은, 자, 그런데 이제 그러나 있죠. 그러나 있죠? 거기 딱 색깔 칠해 들어가세요. 그러나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 자, 보세요. 상대방 채무가 뭐 있지 않다고 했어요?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변제기인데 저쪽은 변제기가 아니란 뜻이죠.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 그럼 뭐죠? 갑은 변제기 아니고 을만 변제기라는 얘기죠. 그 말이 뭘까? 아니, 아니, 동생은 아니니까 그게 선이행 의무자 이런 뜻이야. 무슨 자? 그럼 또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얘기야? 아니,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앞에 문장의 끝에 문장을 뒤집으면 돼. 거절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야.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뭐라고요? 앞에 문장이 거절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절할 수 없다. 그런 뜻이야. 그럼 두 번째 문장은 중도금 줄 때. 뭐 줄 때? 갑은 변제기가 아니고 누구만 변제기야? 을만 변제기잖아. 그러면 갑은 변제기 있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매수인만 변제기죠. 그러니까 무슨 자는? 선이행 의무자는 뭐다? 거절하지 못한다. 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은 너변 나변이니까 항변권 있으니까 거절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지문은 저쪽은 변제기 있지 아니한 때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나만 변제기란 얘기지. 그럼 무슨 자? 선 이행 의무자는 거절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야. 다음 두 번째,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한테 먼저 이행할 경우에, 나왔네. 뭐예요 그러면 이게? 선 이행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전 사유가 있는 때에는, 또 전항 본문과 같다. 전항 본문이 뭘까요? 거절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좀 풀어서 써주면 되는데 굉장히 불친절해. 네? 아니, 법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계속 읽다 보면 아, 투가 그렇구나. 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 이행을 약속한 자도 거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갑하고 을하고 보세요. 계약금 줬어요. 계약금을 주고요.
중간에 을이 인도하겠어. 점유를 이전해 주기로. 뭐로? 점유를 뭐해 주기로? 이전에 약속을 하고, 약속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을이 뭐다? 중도금하고 뭐하고? 잔금. 아셨습니까? 그리고 무슨 서류 주기로? 등기, 서류. 그 사람 약속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목적물을 일단 뭐하고? 아니, 부동산 인도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점유를 이전하는 이 날짜가 오면 갑은 변제계예요? 네? 을은? 변제기?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 무슨 의무자예요? 변제기 있고 아니했으니까 선이행 후이행무자죠? 그러면 선이행무자는 무슨 권이 없는 거예요? 항변권이 없는 거지. 그래서 주려고 했는데 혹시 이 중간에서 을이 파산했대요. 을이 뭐 했다고? 파산. 파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 아니, 나중에 중도금, 잔금 준다는 이 보장이 있냐 말이에요. 없어요. 보장이 없으면 갑자기 불안하겠네. 아니, 불안해, 안 불안해요? 그래서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그래. 두 번째는 뭐라고요? 불안노. 불안할 때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불안의 노. 불안의 거절. 불안은 무슨 권? 항변권. 조문이 이해가 안 되는데 밑에 문장을 읽기 있다? 안 됩니다. 조문은 딱 하나죠. 판례는 엄청 많아. 그러니까 조문 구절을 이해하라는 얘기야. 첫 번째 지문은 뭐고? 너변, 나변. 서로서로 동시행 관계니까 서로서로 항변권 있죠. 항변권 있으면 그 자체 이행지체 책임 면제. 근데 두 번째 문장은 상대방은 변제기지 아니한 때라고 했으니까 나만 변제기지. 그럼 무슨 자? 선, 이행, 약속한 자는 거절할 수가 없죠. 그럼 선, 이행 문자는 항변권이 없으니까 이행하자면 바로 지체에 빠지겠죠. 두 번째는 먼저 이행을 약속했지만, 그죠? 저쪽한테 뭔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그랬지. 그때 불안하면 뭐 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넘겨볼까요? 자, 가시면 밑에 동그라미 2번. 상대방 채무가 뭐 했을 것? 변제기 있을 것, 기억, 원칙. 상대방 채무가 아직 변제기 있지 않고 자기 채무만이 변제기 있는 자. 무슨 자는? 선이행 의무자는 항변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중도금 질 때를 기억한다. 뭔다고요? 자, 우측 353페이지 B. 불안의 무슨 권? 항변권. 선이행을 약속한 자는 후이행 의무자에게 그의 재산 상태 악화 등으로 의무이행이 곤란한 현재 사유가 있는 때 선이행 의무자에게도 항변권을 뭐한다? 인정한다. 이걸 뭐라 한다? 불안의 무슨 권? 항변권. 저 지금 조문만 설명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항변권의 가장 중요한 거 다음 페이지 354페이지. 자, 동그라미 2번 당연효 문제 있죠. 당연효 기억 니은 전체를 표시해 두세요. 항변권 할 때 가장 먼저 배워야 할 부분이 그거예요. 당연효. 제목이 뭐죠? 당연효. 그죠? 그만큼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 자체라고 그랬었죠. 기억. 동시항변권 가지는 채무자는 비록 이행기에 뭐 하지 않아도,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 불이행, 즉 뭐가 되지 않는다? 아, 그러면 쌍무계약에 동시이행은, 네?
이행 지체하고 연결돼 있죠. 무슨 지체? 이행 지체. 자, 이행 지체가 여러분들 몸 어딘가 있는데. 왼손이야, 오른손이야? 왼손. 예? 왼손. 왼손이셨어요. 이행 지체. 네 글자. 우에 뭐가 있다? 아니, 동시 이행이 있다고 가정하세요. 그러니까 쌍무계약에 무슨 이행하고 동시 이행하고 채무불이행에 뭐하고 이행 지체가 연결된 용어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년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 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항변권을 행사해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8에는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드렸죠? 이제 써보세요. 왼쪽에다가. 왼쪽에다가 뭐라고? 그 자체. 밑에다가 이행, 지체. 밑에다가 책임, 면제. 그 판례를 그 자체만으로 뭐 한다? 이행, 지체, 뭐 받는다? 책임, 면제 받는다. 그 얘기예요. 이 그 자체란 말이 결국 무슨 얘기예요? 당연효. 그 자체만으로 당연히 뭐다? 이행, 지체, 책임, 면제 받는다. 뭐 하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장하는 것이, 주장하게 되면 저쪽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어? 그래? 그러면 뭘 또 제공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뭐에 빠져버려? 그럼 내가 지원을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뭐 하고? 말을 하지 않고 숨기는 것이 나한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시 이행 항변권의 가장 키워드는 이거부터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나머지 것도 있는데 다른 줄 안 거져 놨잖아. 제일 먼저 줄거 놨잖아. 그죠? 그러니까 쌍무계약의 무슨 이행은 동시 이행은 채무 불이행에 뭐하고 연결했다. 이행 지체. 자, 그럼 여기다 써 볼게요. 채무 있었죠, 이렇게. 뭐가 있었다고요? 자, 을의 채무, 갑의 채무가 있었다. 그러면 채무를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서로서로 약속대로. 그죠? 이행 못하는 게 뭐예요? 그럼 채무 불이행은 을이 채무를 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갑이 못하는 경우도 있죠. 을, 예를 들면 매수인이 중도금을 안 주는 경우. 뭐 안 주는 경우? 중도금 줄 때는 갑은 변제기가 아니고 을만 변제기죠. 그죠? 무슨 관계 아니야? 그럼 변제기에 있지 않은 사람은 후이행 의무자고 변제기에 있는 사람은? 선이행. 그럼 중도금 안 주는 선이행 의무자는 안 주면 이게 뭐에 빠지는 거예요? 이행 지체에 빠진다고요. 아셨어요? 자, 매도인 잘못으로 건물이 홀라당 타먹었다. 누구 잘못으로? 불났어. 그럼 뭐예요, 쪽은? 이행 불능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코스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 원래가. 무슨 해제? 무슨 배상?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여기 무슨 단어하고, 쌍무 계약에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무슨 이행? 동시 이행하고 연결된 용어다. 그 얘기야. 자, 이행지체 반대말이 뭐죠? 네? 이행불능이죠. 그럼 여기도 뭔가 연결된 용어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 느낌이 와, 안 와? 오겠지. 예? 네? 요거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